오슈 출발합니다. 싱글벙글 모기로 딸치는 법. 병신같네. 아, 안 봐. 꺼져. 네. 이대남, 이대녀. 그럴 수도 있지. 말티즈녀. 아, 이분 오랜만이네. 이분이죠, 이분. 예, 닉네임 말티즈녀. 아, 본인 SNS에다 이제 본인 성향을 제대로 밝히셨네요. 예. TMI고요. 알바고요. 육상 선수 김민지. 육할이나라 그래 가지고 육상 선수신데 이분이 외모가 스포츠 선수 중에서 외모가 또 이렇게 특출나면은 또 이제 또그 주목을 받죠. 근데 이분은 경기력도 좋아요. 육상계 카리나라 그래가지고, 예, 육카리나라고 하더라고요. 광고도 찍으시고, 뭐, 예, 건강한 이미지로. 꼴대녀에 나오네요, 이분. 예, 본 적은 없는데. 여자 연예인분들 축구하는 거, 예. 유이야? 와. 야, 유이라고 이게? 자기야, 아프리카 로고 왼쪽 하단으로 보내자 뽀뽀죠. 오케이. 유이도 좀 나이를 먹죠. 예. 아, 이런 거또 나이가 깡패네도 이러는데. 예. 그런 거 같아요. 예. 나이가 깡패 같습니다. 예. 최근에 완전히 과대평가받고 있는 곡이 등심 앞다리살. 등심이나 앞다리 경우 이제 그 전지라고 부르죠. 전지. 예. 전지도 뭐 이제 앞다리를 전지라 그러고 이제 뒷다리를 후지라 그러고. 예. 목전지도 있고 여러 전지가 있는데 그냥 앞다리. 등심 앞다리. 이제 이게 그 돈마우크라고 불리우면서 이게 프리미엄화가 됐다. 돈마우크 뼈등심. 돈마우크라 그래가지고 2년 전부터 갑자기 손님들이 찾기 시작하길래, 그러니까 모양이 이뻐서, 예, 이렇게 또 상술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맛있는 부위도 아닌데 돈마우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 이렇게 파는 거 그래요. 돈마우크 요즘 일본 철도 근황. 아, 틱톡 하는 10대 이 애들이 관종지 달려고, 예, 이렇게. 그, 이런 거 보면은 좀, 그, 일본이, 뭐, 이렇게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시민의식이 높다 그러는데, 어린애들 한정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굉장히 좀 미개한 짓거리를 많이 해요, 일본 애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래도 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장점으로 좀, 예,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예. 꼴값 연병을 떠네요. 카프킥 존나 말이 없네. 미친 새끼들. 이 틱톡이 애새끼들의 정서를 망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틱톡을 금지법으로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본 사회 앞날이 걱정이 된다. 예. 또 회전초밥집 가가지고 그 간장 같은 거 이렇게 끝에 이렇게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빨대처럼 빨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간장 이렇게 접시에다 뿌려 먹기 좋게끔 그걸 지금 콧구멍 갖다 대기도 하고 거기다 막 혓바닥 갖다 대고 그런 걸로 인증샷 찍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난리 나죠. 예. 일본의 흔한 애엄마.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뭐 별 감흥이 없다. 예. 자, 그 경악을 금치 못할 그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예. 부산의 20대 예. 토막살인녀라 그래 가지고 부산의 어떤 20대가 어플 통해서 영어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라는 이제 구인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그 자리에 나온 예, 그 피해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예, 이제 목숨을 앗아갔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시체에 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제 반인륜적이고 굉장히 좀 예, 좀 역겨운 그런 사건이에요. 어떻게 다 발견이 됐냐면 어떤 한 택시 기사분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그래요. 요거 랄프야. 네. 빨리 좀 관련 자료도 좀 싹 다 좀 찾아줘. 카페에 있는 걸로 조금 드릴게요. 키워드로 해가지고. A씨는 27일 지난 27일 새벽에 택시를 타고 부산 구포에서 양산 물금 방향 도로 인근에서 하차했다. 당시 큰 가방을 끌고 가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어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서 가방 안을 확인해 봤는데 피 묻은 이불과 B씨의 신분증을 발견했다. B씨는 이제 피해자분이시죠. 이어서 A씨 주거지에 숨진 B씨를 찾아냈는데 당시 B씨의 사체는 굉장히 훼손이 되어 있었다. 예. A씨가 훼손하고 유기한 B씨의 사체 일부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 긴급 체포될 당시 A씨는 복통으로서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데 유치장에 입감됐다. 여자가 온라인 앱으로 여자를 만나서 예, 이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 동기가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살해 동기가 범죄 방송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망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계획 굉장히 좀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새끼예요, 이 새끼. 예.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름은 정유정이라고 해요. 정유정. 이름은 정유정이고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99년생입니다. 23살의 여성인데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요런 아주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이 피의자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상충들이 또 등판을 하죠. 예, 어떤가요? 관상 볼 줄 아시는 분들. 제가 이래서 관상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냥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법한 그런 외모예요. 그죠? 뭔가 여기서 음흉하다거나 뭔가 그런 특징을 찾아내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평범 그 자체죠. 피해자의 집에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곳인 낙동강 인근 풀숲에 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고요.
고등학생 자녀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며 학부모인 척 접근을 했죠. 집이 멀다며 거절하자 내가 맞벌이로 아이를 당신 집까지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고, 시범 수업을 해본 뒤 결정해달라며 주소를 요구했고,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산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이 대목에서 굉장히 좀 소름이 돋고 굉장히 계획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행용 캐리어 그리고 마트에 들러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매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다며 경찰은 발표를 했고요. 초범이라고 합니다. 소름 돋죠? 이 피의자의 특징은 은둔형 외톨이라 그래요. 이웃 주민의 인터뷰를 따봤는데요.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해. 얼굴이 어둡더만. 절대 인사 안 해. 맨날 집에만 있고 한 번씩 막 문을 팍 닫고. 예. 이웃들은 여성이 약 7년 전에 이사를 왔지만 평소 말 수도 없고 웃음기도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이 여성은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사회로부터 다소 고립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합니다. CCTV가 있습니다. 살해를 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 집으로 가는 도중에 찍힌 CCTV라고 하는데요. 예. 네. 이후 시신을 회선해서 이렇게 들고 나가서 택시 타고 낙동강 인근 풀숲에 유기했습니다. 야, 그 택시기사님의 눈썰미가 참, 네. 인상 깊네요. 뭐, 요거 관련으로 이제 여초에서 나온 반응이 있는데,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철저하게 그냥 무시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오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타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세워주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또 뭐 부산, 예, 부산 또 돌려차기남, 예, 그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부산, 돌려차기남. 정유정 사건도 부산이었네요. 그래요. 자, 요게 이제 그 한참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뭐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이 사람이 덩치가 좀 있고 체격이 좀 있는 이 부산의 어떤 한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예, 쫓아가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람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예, 구타를 한 뒤에 CCTV가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어떤 그런 혐의가 있었어요. 이게 성폭행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최근 소식이 뭐냐면 35년을 이제 구형을 했다 그래요. 구형은 이제 구형을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한 건데 아직 뭐 선고는 안 됐고요. 예. 1차 공판이 끝났나요? 아무튼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았고요.
재판부에서는 청바지 등 증거물을 추가해서 DNA 감정 결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접촉했다는 객관적인 물증과 결정적인 과학적인 증거, 강간 등 살인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고요. 35년을 검사가 구형을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감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거 인터뷰 영상도 있는데 랄프 씨 빨리 좀 찾아주세요. 네. 피해자 여성분이 이제 울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두려움에 떠는 모습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봤었고요. 영상으로. 피해자 측 변호인입니다. 예, 공공연하게 보복 범죄를 예고하는 등.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겠다. 그냥 그래요. 언젠가 출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막 나가보니까 조금 뭐라는 건 무섭고요. 여성분이 이제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유실된 그 시간에 대해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강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예 또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심에서 12년이 선고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감방에서 나가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보복성으로 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 이 돌려차기남이 예전에 약간 좀 경호업체 이런 데서 일했다 그래요. 아무튼 1심 구형량보다도 높은 징역 3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상해 외에도 성폭행 DNA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은 성폭행까지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살해 범행 동기가 나를 째려본다고 느껴서 그리고 자신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예, 그냥 뭐 정말 그 사냥하듯이 예, 이야, 정말 네 너무나도 계획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또 뭐 이런 일들이 예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이었다는 아이돌 데뷔 첫 등장 카즈아 르세라핌이군요. 일본인이에요. 되게 한국적으로 생겼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 10대들이 좋아하는 강식 탕후루. 야, 탕후루 전문점이 있네요. 뭔 맛으로 먹는 거야? 한 꼬치당 3,000원이고 프랜차이즈라고. 설탕 물을 갖다 여기 겉에다 코팅해가지고 만든 예, 탕후루. 몸에 좋진 않아 보이네요. 뭐 인어공주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할리베일리 신작 근황. 너무 지겹도록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인어공주가 개봉을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 뭐 관심도 없지만 그랬다고 해요.
마약 파문 너무 어렵다. 아, 자책 그리고 반성을 한다. 예, 이 YG 출신이죠. 그 저 아이콘이었나요? 아이콘의 전 멤버 맞습니다. BI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이 친구가 했나요? 그래서 하고 싶다 뭐 이런 그 카톡 내용은 봤던 것 같은데. 아, 했나요? 예, 했습니다. 했군요. 과거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열심히 만든 작업물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대마초랑 LSD. 야, LSD는 이거 굉장히 좀 그 아주 굉장히 엄청난 환각을 가져다 준다는, 예, 끝판왕급이라고 하던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때려 맞았어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음악으로 보답을 한다는데, 예, 잘 보답을 하길 바라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무고를 저지른 여자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 법원. 아, 옳게 된 사례네요. 이 무고죄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아무런 혐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를 담그기 위해서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 하나를 묻어버리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나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여성의 40대 여성인데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흘 전에 모르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성폭행에 대한 어떤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고소를 했어요. 모르는 남성이었다. 성폭행 당했다. 식사 핑계로 숙박업소를 데려가 성폭행했다. 여성 경찰 조사에서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증거나 뭐 그런 게 없어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놓고 그걸 이제 달달달달 외우고 한 명을 담그려면 담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에요. 이 무고죄라는 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하는 일부 여성분들이 하는 저런 행위들이. 만났을 당시에 녹음 파일을 남성이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반전이죠. 처음부터 이 남성은 이 여성이 미심쩍었던 거예요. 여자를 못 믿는 남자는 만날 때부터 모든 과정을 녹음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몰린 남성은 녹취 음성을 제출했습니다. 예, 제가 성폭행했다고 그러던가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그 여성분과 모든 그 순간을 녹취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경찰에게 제출을 하고요. 여기에 합의에 의한 성행위임이 녹음 파일에 기록이 됩니다. 간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자의 반응은요, 녹취록이 나왔지만 이것은 허위가 아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무고 혐의를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대 여성은 성폭행 무고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당하자 아주 당황한 태도를 보이며 판결문을 읽어보죠. 재판부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았을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유사한 내용의 무고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동종 전과자가 동종 전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집행유예라서 예 구속이 된 거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전과를 저질러서 징역 6개월형이 징역 8개월형 징역 6개월형이 떨어진 거죠. 여기서 좀 우리가 의아한 것은 사람을 하나 단고겠다고 작정하고 구라치다가 법원 와가지고 마지못해 자백한 저 노개년한테 떨어진 처분이 이게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역으로 만약에 저런 녹취 파일이 없었던 증거가 없었다라면 저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합의를 종용했겠죠. 형사들은 예, 보통 이런 경우에 합의를 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달래면서 형사들이 그래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때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이 남성을 끝까지 담궜을 시에 이 남성이 정말 예,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아직도 법원은 여자에게 있어서 존나게 달달한 것이다. 형량을 이래서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야. 아, 찡찡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자 앞에서 가오 잡는 놈들 특. 오오오. 동종전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인데 징역 6개월 키키키 말랑말랑하다. 정통으로 수류탄을 맞고 생존한 군인? 영국 해병대원이 수류탄 함정 인계철선에 걸려가지고 작동된 수류탄이 바닥에 떨어진 걸 발견해 그레네이드를 외치면서 등으로 수류탄을 덮였어요. 그래서 아군이 전원 생존했는데 놀랍게도 방탄복 군장의 배터리가 폭발을 방어해서 충격으로 인한 코피만 흘리고 본인도 생존을 했습니다. 야, 그 군장은 박물관에 전시 중이라고. 폭발로 몸이 공중으로 조금 날아가고 헬멧도 방탄복도 움푹 패였지만 코피, 고막에 천공이 생겼고 약간의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만 있을 뿐 무사했다. 군장 안에 있던 리튬 배터리도 터졌는데 다행히 좀 타다가 꺼졌다고 하네요. 야, 이 양반이 진짜 야무진 게 탈레반이 폭발을 조사하러 올 테니 개꿀. 예, 대피를 위생병이 권고했지만 아니야 코피 쓱 닦으면서 작전은 못 참지 하고 탈레반 병사들을 또 이제 작전을 강행한 덕에 탈레반을 후드로 잡았다고. 박물관에 전시된 당시의 배낭. 야, 이런 것들은 박물관에 전시될 만하죠. 진짜 참 영웅이네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 최고의 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이 버금가는 조지 십자장을 엘리자베스 2세에게 수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 멋있네요. 방송하고 있는 BJ의 거주지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했던 방화 미수죄인가요?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인터넷 방송자 B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하네요. 꽤나 구체적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과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목격해서 그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과 화장솜과 흉기를 구입한 뒤 B씨의 거주지 복도에 불을 붙였다고 하네요. 5분 뒤 자연적으로 진화돼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래요. 자, 정부가 이번 달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하네요. 정년과 연금 수령 시점의 변화도 궁금한데요. 제각각이던 사회적 나이가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고 하네요. 법제처는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다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로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조금 한두 살이라도 낮출 수 있으니 예, 뭐 이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나이보다 몇 년생인지 따지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요? 반품했다고 고객을 욕하는 유튜버 쇼핑몰. 이분인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쇼핑몰 하는데요. 현타가 왔습니다. 아니 씨, 여자들은 반품을 원래 이렇게 많이 시키나? 아니 20만원짜리 핸드메이드 코트를 말이죠, 반품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걸 보고 내가 20만원짜리 시킬 거면 좀 신중하게 시키던가. 에? 아, 제가 이 코트 하나를 팔아가지고 얼마 남기는 줄 알아요? 3만원이에요 3만원. 그 중국집에서 제일 비싼 풀코스 요리를 20만원짜리를 그러면서 요리를 신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딱 내 보여드렸는데 환불해달라는 거죠. 족같은 경우야 이게. 아, 나 이거 맛없다고, 나 이거 못 먹는다고 그러면 사장님,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쉽게 보내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안 그래요? 이 20만원짜리 코트 반품한 고객님아, 이걸 막 환불해주면 관련법을 제가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관련법은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손해가 맥시멈 하니까 이게 하나에 17,600원에 팔아요. 우리가 그 코트 재고 하나 쌓인 그 20만원치를 팔려면 40장을 팔아야 된다고. 40장을 남성용 스웨터를 17,600원에 팠는데 계산을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할까요? 환불된 물건의 20만원의 전체 손해로 치고 40장을 팔아야 된다는 거 보면은 스위터는 마진만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는 단순 변심이면 재상품화 할 거면서 반품하니까 돈이 없잖아 이씨. 몸에 안 맞아서 반품하는 게 아니라니까. 습관이야 습관. 반품을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꼬우면은 장사를 안 하시는 걸 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걸 유튜브 영상으로 남겼다라는 게 좀 예. 쇼핑몰 해봐서 아는데 옷 한 번 입고 냄새나는 거 반품하는 뻔뻔한 여자들 많기나. 이분 이거 유튜브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랄프가 좀 찾아봐요. 예. 댓글이 궁금하네. 쇼핑이라고 하네요. 베이글샵? 아, 유튜버 박민정님의 친오빠분이에요? 아하.
내리신 건가? 영상을 내리셨나봐요. 조만간 뭐 사과 영상 같은 거 올라오지 않을까.